얘기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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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어, 나는 좀 유학 반지 몰랐네. 저 처음 알았네. 아. 캘리포니아 어디? 산호세? 산호세. 왜 이렇게 확정이지 마. 특정 지역. 산호세 많잖아. 캘리포니아 하면 보통 LA. 저 오렌지 카운티. 아,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어디예요? 오렌지 카운티, 카운티. 몰라나 몰라나. 로렌 하이츠 쪽에. 어? 로렌 하이츠. 아, 그럼 몇 년 살았어요, 거기서? 4년. 거기 왜 안 살았어요? 사실 대학도 그쪽에서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대학 다 진학까지 다 준비해놓고 있다가 미국에서 캐스팅이 돼서. 아, SM. 네. 아. 거기 뭐 한인타운에서는 축제 같은 거 있어요. 아, 네, 네. 거기 이제 뭐 아는 이렇게 사람들은 같이 팀 짜서 나가서 하다가. 아, 밴드로. 아니요, 그때는 저 랩 했었어요. 오, 오 맞아요. 당시 또 드래머 이런 거 한번 해봐봐요. 네. 어? 그 노토리어스 비아이지 뭐 이런 거. 저는 한국 랩. 네, 한국 랩. 심장했어. 투팍이라 된다 이런 나 이런 건 나올 줄 알았거든. 한국에 한국에 진짜. 생각나는 게 없는데 뭐, 뭐가 있죠? 돈 싫어, 명예 싫어. 나도 누나. 당시 싫어. 당시 한국 이름이 뭐죠? 90년도. 그때 뭐 원타임 같은 거. 원타임 그렇지. I guess why why 우리도 지금까지 how how 너무도 긴 시간을 foul foul 참아왔던 거 you know what the god time. 뭐였지? 어제 좋은데요? 네. 근데 랩을 보고 캐스팅을 한 거예요? 네, 그때 저는 랩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컬이 되셨는데? 아니, 근데 그래도 락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제가 랩을 했을 때 그 당시 때 림비스킷이 되게 유행했어요. 맞아요, 핀프라. 네, 그때 밴드 하는 친구들이 SM에 있다 그래서 거기를 놀러 갔어요. 네. 연습실에 놀러 갔다가 그냥 거기서 즉석을 합주하면서 저는 이제 거기다 랩을 했는데 그게 분위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사실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핀프라로 네, 계속 좀 노선이 좀 바뀌었죠. 아, 그렇군요. 이름도 그래서 이상한 걸로 주고 뭐 크리스마스니 뭐니 뭐. 네. 그죠? 네. 본인 이름이 뭐였어요? 저 타이푼이요. 타이푼. 그래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저 뭐 어택 로즈. 굉장히 이국적인 어택은 누구예요? 어택 누구예요? 베이스 치던 친구 있어요. 로즈 누구야? 로즈. 그 드럼 치던 친구 지금 뭐 연기하는. 노미노. 네, 민우. 네. 그리고 김정민 씨 로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항상 들떠 있더라고요. 성태 씨 들떠 있어? 들떠 있고. 항상 선물 바라고 말이죠. 아, 선물 좋아요.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원래 그 저기 일본에서 진출했을 때 XFN의 리더부 요시키가 프로듀싱해가지고 굉장히 일본에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 일본 프로모션 때 저희 이제 뮤직비디오랑 음악을 그 몇 군데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돌렸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때 그 요시키 씨가 보고 자기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친구들이랑. 아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컨택이 돼가지고 데뷔 앨범을 요시키 씨가 곡을 써가지고 같이 했었어요. 네. 요시키가 왜 그랬을까? 바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 거야. 네. 요시키가 왜 그랬을까? 아니 요시키가 근데 이수만 씨하고 잘 알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음악을 아니, 전혀 친분이 없어요, SM 씨. 아니 워낙 유명한 뭐. 그럼요. 다 워낙 SM의 리더죠. 그럼요, 요시키가 뭐. 요시키가 대충해 준 거 아니야? 김구라 씨는 발음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요시키 좀 실컷하려고. 요시키가, 아 저는 요시키가 그 부르는 엔드레스 레인이라는 네, 네. 뭐 워낙 대중적인 아주 노래고 유명한 드러머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네. 예. 뭐 요시키가 좀 뭐 아, 됐습니다.